햄이나 가공육은 가끔 먹으면 별미죠. 하지만 건강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의식해 많이 먹진 않게 됩니다. 그럼 슬라이스 햄 한두 조각은 어떨까요? 조금인데 괜찮지 않을까요? 햄이나 가공육은 적은 분량도 괜찮지 않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입니다. 슬라이스 햄 두 조각을 매일 먹으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최대 15% 증가한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습니다.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연구진은 유럽, 아메리카, 지중해 동부, 동남아시아, 서태평양에 있는 20개국 성인 197만 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를 메타분석해 그 결과를 란셋 당뇨 내분비학 저널에 게재했습니다. 연구팀은 햄 두 조각에 해당하는 가공육을 매일 50g씩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향후 10년 동안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15% 높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. 반면 작은 스테이크 한 조각에 해당하는 비가공 붉은 고기를 하루에 100g씩 꾸준히 섭취하면 당뇨병 위험이 10% 높아졌고 하루에 100g의 가금류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8% 더 높아졌습니다.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결과를 테스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했을 때 가금류 소비와의 연관성은 약해졌지만 가공육 및 가공되지 않은 붉은 고기와의 연관성은 일관됐습니다. 제2형 당뇨병에 대해서도 알아봐야겠는데요. 실명, 심부전, 심장마비, 뇌졸중, 하지절단의 주요 원인인 제2형 당뇨병 진단을 받은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4억 명이 넘습니다. 선천적으로 인슐린을 잘 생성하지 못하는 제1형 당뇨병과 달리 제2형 당뇨병은 식생활 등 후천적 요인에 의해 발병합니다. 제2형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선 적정 체중을 유지하며 더 많이 움직이는 것과 함께 식단 개선이 필수적입니다. 이번 연구에 참여한 글래스고 대학교의 나비드 사타르 교수는 이 연구는 불가피한 관찰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매우 잘 수행된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. 한편 미국 하버드대학교 연구진도 최근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육류에 함유된 햄철을 많이 섭취하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최대 26%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.